코로나19 속보입니다. 제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이틀 새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병원 두 개의 동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는데 100명에 가까운 의료진과 환자 등이 격리됐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간병인이 그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선이 겹친 입원 환자와 의료진 등 20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았는데 1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두 개 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는데 의료진까지 모두 91명이 격리됐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의 한 대형마트에서도 확진자 3명이 나왔습니다. 대형마트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어제부터 임시 휴점에 들어간 겁니다.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늘자 궂은 날씨에도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선별진료소로 몰렸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접촉자 분류 규모도 지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제주 지역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현재까지 645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달 487명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광복절 연휴 하루 4만 명을 넘었던 관광객 수는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후 여행 자제 분위기 속에서 2만 7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